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신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지도로 보시듯 북쪽으로는 영남대학교 병원과 영남의과대학 그리고 영남이공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임대수요가 대구시내에서 1등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북쪽으로는 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오늘 건물에서 남동쪽으로 200m 거리에는 대구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주변으로는 현재 상당한 규모의 재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들과 직장인 수요층에 비해 원룸 건물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공실을 걱정 없이 운영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오늘 건물은 또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입니다. 주거지역보다 건폐율이 높아서 타 건물보다 건축 연면적이 더 넓게 빠져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 어렵겠지만 향후 10년 후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아 재개발의 가능성도 많은 곳입니다. 대구 원도심 개발의 중심축이 영대병원 내거리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남구 영대병원 내거리 일대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이유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대병원역이 역세권 입지인데다 바늘땅역까지는 새 코스로 도심 접근성 또한 우수한 입지 장점 때문입니다. 영대병원역까지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에다 남쪽으로는 앞산의 숲세권, 동쪽으로는 신천의 수세권, 그리고 수성구로 진입할 수 있는 가장자리에 위치한 동네로 향후 중심축이 될 영대병원역 쪽이 지금이야말로 투자적기라 생각됩니다. 이어 오늘 건물 가구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주사 6대와 상가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2층은 원룸 한 가구와 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과 4층은 각각 원룸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5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2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이고요. 왼쪽으로 100m 정도 걸어가시면 영대병원역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이는 이 골목길이 영대병원 종사자분들 그리고 영대의과대학 학생과 영남이공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로이다 보니까 이 골목은 대로변보다 상권이 더 좋고 바닥 걸리기까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니는 주통로이다 보니까 임대는 상상 이상으로 잘 되는 대구 임대 영순위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서 있는 대명로 대로변에서 한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접근성 또한 좋은 건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변은 재개발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그곳에 있던 다가구 건물들이 멸실이 되어 남아있는 다가구 건물들이 인기가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상시보다는 지금 그 유동인구가 많이 없는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듯 현재도 유동인구가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걸림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골목길은 일반인 분들과 또 학생들 주통로이다 보니까 정말 유동인구도 많고 상권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골목길 가운데 뒤편에 보시면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영남대학교 병원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바로 정면에 흰색 건물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도로변에서는 1분 채 안 걸리는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보시면은 또 지금 현재 건물 철거를 하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은 이곳에 또 신축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고요. 자, 건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지상 5층 건물입니다. 1층에 지금 남자분들만 이용 가능한 이발소가 현재 입점이 되어 있고요. 예약제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 상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이발소가 벌써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고요. 지상 5층 건물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왼쪽에 보이는 건물과 건물 높이가 한 층이 더 올라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이제 6m 그리고 동쪽이죠. 동쪽으로 4m, 6m, 4m 코너를 접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벤자민 대리석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3층에서 4층 부분에 보시면은 또 징크 모양으로 대리석 멋스럽게 또 꾸며 놓았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이동해 보면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발소,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으로 2대, 그리고 왼쪽편으로 2대, 그리고 뒤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은 뒤쪽 공간에 또 남쪽이죠. 남쪽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또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2대, 전체 주차는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크랙 없이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고요. 주차장 청고 쪽에 보시면은 청고에는 또 S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에어컨 실외기들까지 이렇게 매립을 깔끔하게 이제 잘 해놓은 건물로 정말 향후 20년까지는 뭐 손볼 곳 없는 그런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과 옆집 경계 담벼락 쪽에도 보시면은 또 신축을 할 때 깔끔하게 또 칠을 완벽하게 이렇게 잘 해놓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측면 쪽에 보시면은 측면은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뒷집과 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차면 시설이 전체적으로 창호들마다 차면 시설 깔끔하게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1층 주차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현관 안으로 이동해서 또 내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9개 채널로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편으로 보시면은 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오늘 건물은 1층 청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단 10m로 또 창고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인 세대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7인승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층에 올라왔고요. 5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왼쪽으로 주인 세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주인 세대 올라와서 다 살펴보고요. 불을 켜놓고 나온 상태라 불은 현재 이미 켜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넓은 신발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보신 것처럼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보시듯 가운데 제가 들어왔던 3연동 중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문 우측으로 해서 보시면은 거실, 그리고 거실 바로 우측으로 안방, 그리고 안방 바로 옆으로 외욕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또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바로 옆에는 또 베란다 겸 보일러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거실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간접 조명, 그리고 6인치 여러 개의 등으로 이렇게 거실을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거실과 전체적으로 톤은 화이트 톤으로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지고요.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편을 보시면 오늘 건물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에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층 건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디귿자 형태의 한샘 싱크대가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미리 냉장고장 두 대 들어갈 수 있도록 냉장고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강파운 레인지, 그리고 밥솥을 또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또 하부장에는 식기 세척기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3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화이트톤의 후드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대 바로 위에는 또 환기창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기 습기 걱정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또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애벌 빨래는 바로 밑에 또 수전이 박혀있기 때문에 밑에서 가능하고요. 또 세탁기 건조기까지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미리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안방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온 걸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방 역시 간접등과 6인치 여러 개의 등으로 흔히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도 보시면은 또 서쪽이죠. 서쪽에도 채광창을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은 정말 걱정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은 파우더룸과 그리고 화장실이,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바로 뒤편으로는 또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욕실 쪽에는 또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수전은 또 금색으로 해서 굉장히 멋스러운 수전, 해방의 샤워기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사우스 바로 앞에 보시면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련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장실을 지나서 두 번째 방은 또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서양이기 때문에 또 채광이 굉장히 좋은 걸 인상을 하기 가능하고요. 방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방 역시 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집보다 보시면은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은 다른 집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상 단층 주인세대의 1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복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층까지 합하면 아파트 평수로 약 50평대 후반대 정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보신 것처럼 오늘 건물 건축하셨는 분이 젊은 분으로 감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개의 또 간접등과 벽 조명을 깔끔한 조명을 이렇게 설치해서 집에 들어오면 정말 환하고 정말 이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 계단도 양쪽으로 이렇게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또 경사도도 완만해서 어린 애기들도 마음대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정면에 삼연동 중문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풍 걱정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층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층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키가 2m 넘는 사람이 들어와도 허리 숙임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복층 부분에 벽걸이 에어컨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복층 공간 평수로 따지면 약 15평 내지 약 9단위로 20평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 또 북쪽에는 채광창을 뽑아두고 있어서 정말 채광도 좋습니다. 정면에 바로 창호를 통해서 옥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남쪽으로도 또 창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 정말 좋습니다. 자, 옥상 바깥에 나가서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북쪽으로 이제 가보면은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골목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 보시는 것처럼 북쪽 바로 앞에는 영남대학교 병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왼쪽에 갈색 건물이 영남대학교 건물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우측에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대구 고등학교 바로 뒤편이 또 대구 교육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있는데요, 교대역 하늘채 바로 옆이 또 대구 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수요는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변으로 아파트 현장 정말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듯 바로 서쪽으로도 아파트, 그리고 남쪽 아파트, 그리고 또 남쪽 정면에 보시면은 또 크레인이 이제 올라가 있는 걸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동서남부로 빙 들어가면서 아파트 현재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던 다우 밀실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다우 건물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상 공간도 충분히 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옥상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복층 부분에 보시면은 전체 복층 지붕에는 징크 판넬을 사용해서 누수 걱정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 주인세대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층 내려가서 매매 내역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주인세대 현관문을 열고 나왔고요.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은 타 건물과는 조금 다르게 복도 벽면 쪽에는 전체 롱브릭 타일을 사용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일 들뜸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4층은 원룸 한 가구에 토룸 세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몇 가구 빼고는 임대가 완료되어져 있고요. 현재 의사, 간호사, 그러니까 영대병원 종사하시는 의사, 간호사들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시네요. 자, 다시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한 가구에 토룸 세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내려올게요. 자, 2층에는 3층과 4층과 이제 틀리게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층에 포룸까지 들어가 있고요. 포룸 하나에 이제 원룸 하나,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 원룸 3가구, 투룸 6가구, 포룸 1가구, 주인 세단 가구로 전체 1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4.3제곱미터, 구단위로 49.7평, 건물 연면적 494.55제곱미터, 구단위로 149.6평, 사용승인 2022년 10월 2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21억 9천, 융자 8억, 보증금, 주인세들을 제외한 보증금은 6억이고요. 인수가 7억 9천, 월 수입 560만원에 은행이자 45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0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인수가가 7억 9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거주할 경우에 7억 9천이고요. 주인세대 전세 놓을 시에는 또 5억대로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동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5층, 복층까지 합하면 6층이죠. 6층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